넘어가나 했다. 데모하려고 대학 갔나. 이게 뭐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런 것들은 싸그리 잡아다가 사우디로 보내야 한다니까. 지들이 펄펄 끓는 모래사막에서 죽도록 고생을 해봐야. 야, 이거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구나 하고 정신들을 차리지.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어? 갑자기 튀어나오면 야, 야, 빨리. 야, 어디 가니? 야! 야, 너 어디 가? 너 임마! 일로 와라! 택시! 택시! 저. 아씨, 병원서 빨리 갑시다. 자. 아씨, 빨리 집에 가세요. 네? 원래 차대는 양수 터지고도 한참 있다가 나온다니까요. 우리 마누라 분만실에서만 12시간 있었어요, 12시간. 차대는 다 그런답니다. 진짜 이러다 진짜 차에서 애밖에 생겼는지. 에이, 모르겠다. 여보세요, 다. 진짜 기가 막히다, 운전. 의사들 같은 임산부 잘 태워주지도 않아요. 나니까 우리 딸때 생각나서 태워드린 거니까. 고맙습니다. 여보 그럼 지갑 안 챙겨서? 어? 가방 당신 있었잖아요. 그래? 이거 잘 찾아봐요. 어디 있겠지. 아저 죄송한데요.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두고 온 것 같은데 제가 내일 꼭... 내가 그런 소리 한두 번 나간 줄 알아. 그렇게 때먹힌 택시비만 모아서도 내가 집을 샀어, 집을. 아니요, 제가 진짜... 아, 이럴 때 또 배가 더 아파요. 나 잠깐만. 아저씨, 제 명함이거든요. 내일 전화 주시면 제가 따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대신 따블이에요, 따블. 예? 그, 오늘은 일단 애부터 순산하시고, 예?